이제 여행 가는 날이 됩니다. 아, 당일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날 공항에서 야, 만났어요. 그 대면을 했을 때 두 분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 딱 김민섭이다 느낌이 좀 오셨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김민섭 씨만 보였어요. 저 사람이다. 어떻게 아셨어요? 뭔가 살짝 내가 김민섭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 얘가 김민섭일 수밖에 없다. 아, 약간 그런 느낌? 그... 저는 되게 작가님을 만나는 거는 되게 설렜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의 시작을 이렇게 그래, 끊어주신 분이니까. 반갑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편하게도. 근데 우리가 그때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댓글들이 다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원래부터 형제 아니었느냐. 삼촌과 조카 아니냐. 김민섭이란 이름은 이렇게 생겨야 가질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좀 많이 닮았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작은 민섭 씨가 작가님께 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을까 하고 좀 물어봤다고요. 네, 작가님과 저와 이제 그 이어진 그런 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270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나를 그러니까 도와줬을까? 그게 며칠 동안 싸매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답을 안 나와서 작가님 보자마자 거의 답을 구하듯이 물었었어요. 그때 이제 작가님이 사실 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작가로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굉장히 힘들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매주 고기를 사주시는 분도 계셨고 사무실이 비었으니 와서 그냥 여기서 글 작업하라는 분도 계셨고 작가님도 그때 이해가 안 가셨대요.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작가님이 그분들한테 이제 물었을 때 그분들 답변들이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되면은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저한테도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저도 또 다른 데도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후원자분들한테 묻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래,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 메일들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해소가 좀 되셨구나. 네.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메일 중에 하나가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상에 더 멀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퍼진 나눔과 응원이 우리들의 두려운 세상 여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멋지다. 메일을 딱 받았을 때 저는 그때 가장 많이 좀 납득이 됐어요. 아, 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끊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정답이네요.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힌트를 얻었어요. 나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후이들을 더 멀리 퍼뜨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도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으면서 부러웠어요. 왜냐면 작가님은 이미 자기가 받던 후이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멋있다 했더니 내가 멋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멋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작가님이랑 저 도와주신 분들 보면서 인생관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아요.